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자, 이 종목은 업종이, 도매 업종이잖아요. 도매 업종. 재무 구조는 뭐 괜찮습니다.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요.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자, 나무랄 데 없는데 이 종목이 왜 4만 5천원, 6천원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5만원을 추가 돌파를 못하는가.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니면 이 구간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인데 이 금액대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주식은 잠재자산을 보고 내가 이 구간에 4만원, 5만원 이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옳은가 아닌가, 이걸 알면 절대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지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투자를 하는 구간 매수 금액대에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이 5만원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등만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어느 누군가가 무조건 패대기를 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압력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가에 매수한 사람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는 데 치중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CJ 프레시웨이, 회사의 재무구조 내용은 좋아도 지금 이 금액을 3만원에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수익 실현과 동시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자, 그분들은 위험 대응을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될 종목이지 쫓아붙을 종목이 지금 현재는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